우리가 남을 탓한다라는 것은 내 잘못을 모르기 때문이거든. 근데 내가 남을 탓할 때는 내가 어리고, 남한테 내 어려움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의 근기도 모르고 내가 깡짝깡짝 된 것이 쌓여가지고, 오늘은 조금만 깡짝 돼도 전에 쌓인 것 때문에 확 덮어씌워갖고 한 방에 날아간 게 내가 두드리 맞은 겁니다. 네가 세상에 잘못한 건 어떻게 해서 네한테 돌아올 것 같으냐? 이런 거죠. 내가 탁한 에너지를 세상에 풍겼다면 이것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면 남 탓하게 되고, 알면 남 탓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대자연의 법칙은 절대로 아니 했는데 내한테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남을 탓한다라는 것은 내 잘못을 모르기 때문이거든. 근데 내가 남을 탓할 때는 내가 어리고, 남한테 내 어려움을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남을 탓안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잘못하지 않고는 내한테 어려움이 안 온다라는 겁니다. 이 대자연의 법칙에는 정확하게 내가 잘못하지 않고는 내한테 어려움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한테 어려움이 왔는데 남을 탓해요. 내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풀어줄 테니까. 남편한테 주먹으로 내가 한대 맞았어. 눈티가 내 버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됐는데,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남편 잘못이죠. 때리서니까. 그럼 남편을 지금, 이 성질이 개팍해가지고 지금 때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요 안을 잘 파보면 어떠한 일이 숨어 있느냐. 내가 남편의 근기도 모르고 내가 깡짝깡짝 된 것이 쌓여가지고 오늘은 조금만 깡짝 돼도 전에 쌓인 것 때문에 확 덮어씌워갖고 한 방에 날아간 게 내가 두드리 맞은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놔두고, 요거는 놔두고. 근데 근달한테 지금 이렇게 길 지나가면서 뭐좀 간섭하다 보니까 근달한테 두드리 맞았어요. 깍두기, 근달들. 그럼 내가 두드리 맞았는데, 이 근달 보고, 저거, 그 깡패 새끼라고 지금 탓한단 말이죠. 근데 저기, 누가 잘못이에요? 깡패가 나를 때려서. 깡패 잘못이죠. 요걸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면, 왜 네가 깡패한테 맞았느냐. 딴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 요만큼씩 한 거야. 이 삶에서 딴 사람한테 요만큼씩 잘못한 게 내가 맞으려고 하면 이만큼 잘못을 해야 한데 맞거든요. 근데 이 요만큼씩 잘못한 게딴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엄한데 한게다 뭉치니까 이만큼 된 거야. 요럴 때 희한하게 그런 데 말려갖고 깡패 앞에 가거든요, 내가. 가서 여기서 요만큼 남은 거를 기분 나쁘게 건드려갖고 이기 날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걸, 그러한 원리를 모르니까 깡패가 나를 때린 것만 같고 저놈이 나쁘다는 거죠. 네가 세상에 잘못한 건 어떻게 해서 네한테 돌아올 것 같으냐? 이런 거죠. 이게 전부 다 내가 세상에 잘못한 게 있다면 절대로 이것이 소멸되지 않고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탁한 에너지를 세상에 풍겼다면 이것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딱 모이면 이것이 물리가 일어나는데 누가 여기서 상대가 돼서 나를 혼낼 것이냐. 요런 일이 일어나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뇌를 칭가었는데 나는 멀쩡히 길 지나가는데 칭갔다 그러거든요. 차가 올때 네가 지나온 거예요. 하나도 안 틀리게 차가 곧때 코르케가 지나오는 놈이 올때 내가 걸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 세상에 이는 충격으로 내한테 때릴 만큼의 내가 조금씩 사회에 잘못했던 게 모여가지고 이것이 지금 내가 맞을 때가 돼서 착하게 맞을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는 차를 잘 몰다가 뭐 전화 받는다고 요러고 요거는 지나오고 이거는 가고 해도 끝난 겁니다. 이게 요래 갖고 했는데 운전을 잘못해 갖고 나를 친 갔다 그러거든요. 그놈 운전을 잘못한 거는 네가 요 앞에 와서 잘못한 겁니다. 네만 안 하시면 나도 똑바로 갈 수 있는데 요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운전수만 욕하고 머럭하고 내가 운전수를 탓하고 머럭하는 사람 운전수가 애를 더 먹입니다. 보상도 잘 안 되게 이상하게 돌아가네 이게. 더 욕해야 되네. 니는 병원에서도 다 낫고 나온 것 같지만 아내 건 잘못을 뉘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차에 맞아서 병원은 다시 간다는 사실에 이게 단골되는 거거든요. 니가 병원에서 이런 거를 잘 기초를 알았다면 아 내가 이렇게 됐을 때는 아, 내 잘못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하늘이 벌하셨구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요렇게 요렇게 살고 요렇게 요렇게 할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다 하고 네 몸도 낫고 그렇게 해서 나왔더라면 너는 두 번 다시 병원에 안 가. 차에 안 받친다 이 말이야. 내가 모르면 남 탓하게 되고 알면 남 탓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대자연의 법칙은 절대로 아니 했는데 내한테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응?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끔 살았다라는 거죠. 그걸 네가 답은 모르더라도 대원칙은 알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면 이제 나를 잣대를 대는 방법을 알 것이니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이 수련수행이라. 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면 너는 어려움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느니 요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 탓을 하지 말아야 되는 원리. 남 탓하는 한 너는 절대로 어려움이 풀리지 않는다. 내 오늘날의 어려움은 절대 풀리지 않는다. 남 탓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풀어준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성을 내고 팍 이러는데 네 어려움이 풀린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좀 안정이 되고 남 탓을 안 하고 내가 노력함이 보일 때 그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은 그렇게 풀어줍니다.